사실 이번 크리미널은 1인 2역을 하게 된 경우인데 또 다른 이제 태민과 또 다른 태민인 거죠. 엔터 상사의 뮤비 대백과 사전. 오늘 뮤비키의 주인공은 바로 태민님의 크리미널입니다. 정규 3집 Never Gonna Dance Again Act 1의 타이틀곡 크리미널은 스톡홀름 신드롬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범죄 심리학 용어로 인질이 범인에게 동화되거나 동조하는 비이상적인 심리현상입니다. 크리미널 뮤비에서 태민은 묶여있는 손을 스스로 풀거나 이전에 괴로워하던 장소에서 이제는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태민이 범인에게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뮤비 속 태민은 범인에게 어떻게 동화되어 갈까요? 크리미널 뮤비는 하나의 사건을 요약해서 보여주듯 시네마틱한 인트로로 시작합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들어 올리는 태민.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범인? 혹은 범인에게 동화된 인질? 사건은 인질이 된 피해자가 두 손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질 태민이 있는 공간은 바로 마네킹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마네킹은 보통 가게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소품입니다. 따라서 인질이 마네킹 가득한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은 현재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라는 거죠. 잠시 후 마네킹 샵의 태민은 전기톱을 들어 올립니다. 이는 인질 태민이 범인에게 동화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네킹 샵에 피어있는 꽃들 역시 고통 속에서 범인에게 동화되어 기쁨을 느끼는 태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가 아닐까요? 태민이 스스로 묶인 천을 풀자 후렴이 시작됩니다. 비닐에 씌인 채 괴로워하는 인질 태민 옆 날아오르는 까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까마귀는 잠시 후 나비가 되어 날아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까마귀가 희망적인 의미의 나비로 변했다는 것은 범인에게 동화된 인질의 고통이 이미 사라지고 없음을 암시하는데요. 더 나아가 범인을 구원자로도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인을 구원자로 보게 된 태민의 손은 그 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해골이 되어버렸는데요. 해골이 뽑아든 카드는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부활과 풍요, 선과 악을 분명케 해주는 카드가 아닌 모래시계 카드를 뽑았다는 건 위아래 구분이 없는 모래시계처럼 범인에게 동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에게 잡힌 건 인질 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잡히기 전 눈을 가리고 있던 빨간색의 천은 분명 마네킹 샵의 인질, 태민의 손을 묶고 있었던 천입니다. 자신의 구원자를 위해 태민은 범인인 척 잡혀간 것일까요? 도망쳐줘. 태민이 경찰에 잡힌 후 사건은 뉴스 속 이야기로 다시 브리핑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민은 더 망쳐줘 라고 외치는 인질 태민일까요? 사실은 인질에게 동화되어 도망쳐줘 라고 외치는 범인입니다. 태민님은 크리미널 뮤비 코멘터리를 통해 더 망쳐줘로 표기된 가사가 도망쳐줘로 들리게끔 의도했다고 직접 언급했는데요. 범인에게 동화된 피해자의 말, 더 망쳐줘가 왜 도망쳐줘로 들릴까요? 여기서 잠깐!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의 반대인 리마 신드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범인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인질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미안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코멘터리 영상 속 태민님은 크리미널 뮤비가 태민과 또 다른 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뮤비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범인과 인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보면 범인 태민과 인질 태민이 서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동화된 인질이 자신을 더 망쳐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범인 또한 인질로 잡아둔 피해자가 이곳으로부터 도망치길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인은 언제부터 인질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인질인 태민이 마네킹샵에서 전기톱을 들고 범인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조각상 앞 범인 태민은 마네킹샵 태민과 눈을 마주친 순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풀백으로 변화된 조각상의 태민은 범인 태민의 과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범인 태민과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거기엔 태민과 사람들이 리본으로 엉켜있는데요. 이는 태민과 이들 모두가 과거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범인은 인질을 보며 과거의 피해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고 인질에게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얀 공간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마네킹샵이 인질로 있던 태민의 장소였다면 하얀 공간은 범인 태민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범인은 과거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잊혀진 줄 알았던 검은 기억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때의 지문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질 태민이 범인에게 동화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범인 태민은 자신이 경찰에게 잡혀버립니다. 우선 그 전에 인질인 척, 고통 속 기쁨을 상징했던 마네킹샵의 꽃과 화병들을 다 치워버리는데요. 이때 범인의 손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기억해두고 후반부 장면들을 다시 볼게요. 이미 경찰에 잡힌 태민의 한쪽 손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경찰에 잡힌 건 범인 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빨간 천을 걷어내고 경찰에 잡히려고 했던 태민은 누구일까요? 손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 대신 잡혀가려고 했던 인질 태민입니다. 범인이 인질인 척 꽃과 화병을 치웠던 것처럼 인질 태민 역시 범인인 척 경찰에 잡히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에 잡힌 건 손등에 상처가 가득한 범인 태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잡혀간 범인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범인에게 이미 동화된, 심지어 그를 구원자라고 여기는 인질 태민이 이를 두고 본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태민님은 정규 3집 앨범 Never Gonna Dance Again에서 방황과 나락, 비상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고하신 바 있는데요. 그렇기에 액트2의 태민은 이를 어떻게 벗어나 비상할 수 있을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액트2의 태민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나요? 엔터 상사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며 태민님의 다음 컴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